자, 마운틴 블레이드 버밴드 삼국지보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아, 오늘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자, 저번 시간에 아예 시작을 했죠. 저번 시간에 시작을 해서 동료들을 손에 넣었고요. 이 모드가 동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이름 너무 불편해. 얘 이름은 말할 수가 없겠어. 회남이는 말할 수가 없겠어. 장추나 의사를 손에 넣었지. 의사를 손에 넣고 딱 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의사를 좀 키우면서, 의사를 키워서 병사를 이제 안정화시켜 놔야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어디가 위험했지? 내가 어디가 위험해서 안 갔는데, 여기 젠다니까 여기가 위험하구나. 그럼 여기로 가야 되네. 여기까지 괜찮았나? 여기까지 괜찮았나? 일로 가야겠다. 양양. 이 게임 이제 쫄들을 먼저 잡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왜 저러냐? 86. 맥스네? 45. 아, 나를 따라온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리 와봐. 어딜 따라와? 이리 와봐. 당신 모자리죠? 대기해. 아, 어제 새벽에 댕댕이가 이제 똥칠을 해가지고 씻겼거든요. 아,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얘네가 갑자기 잘 예쁘게 서있네요. 맞다, 이거 이렇게 가야 되죠. 1F6. 나 F6까지는 통제가 안 돼. F6까지 잘 안 누르다 보니까. 한 번 더 가. 약간 고지대에서 쏘자고니. 여기서 밸런스가 굉장히 괜찮네요. 그쵸? 적당하게 나눠져있죠 지금. 가자. 그렇지. 원래 딱 스타트 직후가, 심지어 자고 일어난 직후거든요.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조심해서 플레이해야 되죠. 지금 지면 모든 걸 잃어요. 가장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지금 살려줘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아, 그렇게 시끄럽네. 왜 이렇게 시끄럽냐? 됐다. 신났어? 아, 넌 왜 나왔어? 내가 나오지 말라고 맹겨놨는데. 아, 개 한 번 씻기면 허리가 너무 아파. 통 하나 사서 통에 놓고 씻겨서 나도 앉아서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테러를 할 줄 몰랐지. 설득력. 마땅히 찍고 싶은 거 없거든요. 아껴줄까요? 점심도 한 번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0마리만 뵈면 271이니까 어떻게 될까? 솔직히 나 설득력은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동료를 이제 선별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거를 딱히 지을 게 없어. 딱히 뽑아 찍을 게 없어. 방패술, 운동능력. 운동능력 찍자. 뒤로 하면서 이제 백무빙 하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포람 찍어주고요. 계속 사냥합니다. 딱히 얻은 게 없는데. 장추나가 레벨업을 해야 돼요. 장추나 레벨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모든 능력 중에 장추나 레벨업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가자. 400이면은 많이 먹었어. 레벨링 좀 열심히 해줘. 48을 먹어도 400밖에 안 올라가. 오, 야!
이거는 버리고 도망가야 되죠? 뭐냐 얘는? 야, 야, 나 상도, 야, 야, 나보다 빨라. 어떡하지? 와, 여기 없는데 나? 할 때? 맹신도만 나왔지 지금. 잘만 하죠? 문광으로 나왔냐? 이리 와봐. 나 이거 따라오기로 해야겠어. 10%는 좀 어렵네. 그리고 세뇌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야, 왜 이렇게 속수 맞냐? 얘들아. 여기서 써? 아, 왜 이렇게 낮아? 얘들아,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빨리 도와! 빨리 지켜! 한 발 더 쏘겠다. 욕심 때문에 죽을 순 없다. 추나 미쳤죠, 지금? 아, 야! 그렇지. 아, 왜 이렇게 버벅이냐, 얘? 아, 왜 이렇게 움직임이 왜 이러냐, 오늘? 이 모드가 특히 렉이 심해. 중국 모드라 그런가? 야, 중국 게임들이 최적화가 다 이상해. 이거 모드인데 심지어 뭐 이상하다. 이게 최적화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야? 기존에 있던 모드들을 최적화를 시켜놓은 거야? 아, 이해가 안 되네. 뭐 때문에 이런 거지? 수많은 모드들이 다 일단 한번 최적화가 들어갔던 모드들이야 그러면? 이야... 못 때리네. 아, 그리고 이제 저번화부터 네이버 TV에 급하게 올릴까 합니다. 아, 별모습 올릴까 했는데 네이버 TV가 이제 직접 영상이 올라가 줘야지 노출된다 그러더라고요. 네이버 TV도 키워놔야죠 여러분. 인정? 아, 네이버 TV 키워놔서 광고 수익 하루에 한 달에 몇만원에 들어와봐. 우리 게임 사가지고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방송의 컨텐츠는 대부분 이제 광고 수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더라고. 네이버 TV는 영상을 올리게 승인하는 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개를 거쳐야 돼서 불편해. 그리고 저번에 이제 맞다, 빨리 가야 돼. 뭐? 뭐라 그랬어 방금? 캐스트 생겼구나. 아, 캐스트 떠있으면 됐죠. 내가 저번에 이제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에, 분명히 8시간 이하까지 된다 그랬거든요. 용량도 20기가 이하도 되고. 나는 16기가에 5시간짜리 영상인데 업로드가 안돼 폴아웃이. 억울해. 억울합니다. 썸네일도 예쁘게 나왔는데 그거 억울해. 그런 거 아니면 펄어서 아예 못 올려. 지금 처음부터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거든요? 억울합니다. 동료가 더 필요한데 동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래요. 자, 조금 한번 회복을 해주고. 내가 너무 아파. 좀 사려야 돼. 조심해야 돼. 아, 물론 동료들이 싸우는 모드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긴 한데 미리 대화해두고. 저번에 한 번 잡혔었나요? 그리고 안 잡혔죠 또. 오늘 아예 안 잡히겠습니다. 너무 이상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불안해져. 그 75짜리 불안한데 나? 어디 뭐 잡을 거 있냐? 이런 애들 잡아야 돼. 이런 애들 잡는 게 내 생각에는 쌍따봉이야. 추나 됐다. 추나는 그냥 순수 지능 캐릭터이겠습니다.
야, 너 너무 쓸모없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능력을 뭐 찌려 저렇게 줬냐? 일단 응급을 줄게요. 응급 중요하니까. 줄 거 없어 얘. 세뇌 직자 세뇌나 써라. 공병해 공병해. 이렇게 해서 공병이나 해. 내 거 쓸 수 있냐? 가능? 니네 더 오래 살지. 니 덕분에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 왕쌍이 지금 60%대거든요. 중요합니다. 저 녀석들이 다 이제 해줘야지. 그 치료를 다 올려줘야지. 강한 동료들이 제 값을 하는 거예요. 응급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번 이런 모드가 있긴 했죠. 없었나? 근데 퍼센트를 올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치료는 이제 퍼센트로 회복이 돼도 제한이 약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구병이가 먼저 가야겠지? 선봉들 앞으로 가라. 이제 준비해. 야, 한 줄. 야, 내 말은 왜 그래? 가자. 역시 많이 빨았어. 21 찍으면 돼. 나는 카리스마만 올리면 된다. 죽었죠. 굉장히 잘 싸우네요. 이 정도면은 좀 센 놈들한테 비벼도 되겠어. 아 물론 기병 빼고. 약간 높낮이가 있어요. 컨트롤하기도 좋고 약간 있으니까. 맹신도 송병 경험치 많이 주니까 나름 주지 않아. 우리 여자애를 빨리 올려줘야 됩니다. 약간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열정 폐해하고 있어. 이러냐 지금. 가장 효율 좋아 지금. 최고야. 경기병이네. 나 사실상 내가 여기서 뭔 선택을 하던 변할 건 딱히 없거든요. 내 존재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열심히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이제 힘에서 나오는 법. 에 큰일 났다. 나 선생님 없는데? 상관없겠지? 너무 느려 나. 와 이게 안 막아줘? 거의 자동마크급 방어였는데. 야 너무하네 이거. 그럼 막아줘야지. 뇌상인 협계 여행자 쓸모없죠 다 나한테 지금. 200원이나 주네? 야 이거 괜찮네. 직구 갈까 그럼? 야 말이 없냐 지금? 말 없어 지금. 나 죽었어 말? 진짜 죽었나 본데. 아니 근데 있는데 왜 어떻게 된 거야? 장난하나 이것들이. 빨리 말 태워주세요. 아 세 번에서 안 되면 안 되나 본데. 걸어가자.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길드 마스터는 어디에 숨었을지. 저분이면 좋겠다. 당연히 성이겠지 여기는? 아, 너 누구니? 그렇지. 벨벳. 아, 그 전투로 주는 돈이 많고 포로 돈이 많아도 공방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방은 필수예요. 모든 마블 모든 기반점에 필수입니다.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모드라도 없는 것만 낫기 때문에 열심히 뽑아갑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공방을 놓기가 좀 그렇네.
아, 전투를 그지그지. 야, 마량 뭐야? 야, 똑똑해 보인다. 야, 기술자야? 그치, 지금은 필요 없죠? 어디로 갈 거야? 300원이면 충분하다. 당연히 누구랑 싸울 것 같아. 싸우면 넌 바로 봤고요. 장비 좀 볼까? 무기가 아예 없어 얘는. 뭔 깡이냐? 지능 42? 말이 40이지. 지능이 막 40이면 뭐 하냐? 찍을 포인트가 없는데. 골 때리네 게임 진짜. 보여주기식이야 그냥. 말해서 못 써. 이거 가져갈래 나. 내 거야. 볼트라고 적힌 건 이제 방향이 다르죠? 아니군요. 내거 말고 제걸 사서 갖다 줘야 되는데 뭐한 거냐? 됐어. 아, 1700원이 없지. 아, 아이쇼핑 잘했고요. 돈 벌고 오겠네. 나를 이렇게 쫓아내다니. 공병 세니까 안 건들겠습니다. 공병은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모드에서 건들면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약한 보병들을 괴롭히도록 하죠. 중장 공병 안 돼. 흑산적. 흑산. 흑산. 딱 써. 이제 10번 F6도 잘 누른다고? 어딨냐? 이쪽이네. 아, 나 없지, 지금. 아! 그놈의 돈이 문제야, 이 게임은. 그치, 얘가 여유가 있다, 돈이. 아이템 사고 싶어 사면서 올릴 수가 있네. 이번에 포로도 됐으면 좋겠어. 한줄 서게 하시오. 500만은 세줄 서기로 바리게이트 세우겠소. 10보 전진하면 세줄 서기로. 그래, 세장 정도면 내 생각에는 마갑 정도도 막을 수 있거든요. 방패병이 있으면. 물론 조합이 안 좋지만. 나도 한번 맛을 볼까? 티 맛을 좀 보자고. 쏙! 그렇지. 아, 양말도 되게 느려. 얘는 엄청 빨라. 쏙! 쏙! 아! 지금 어디서 쇠뇌질이냐? 왜 이렇게 안 맞지? 아, 맞았는데 이거야, 데미지가? 미친으로 맞아. 아, 야, 깜짝아. 그렇지. 아유, 아, 더안 맞는 것 같아. 나는 한 손목이 편해, 말은. 아, 너무하네. 그걸 맞추네. 야, 안 되는군요. 아, 돌진도 안 하는구나, 그냥 기본적으로. 최후의 명령으로 있는군요. 죽여봐. 분명 몇인데? 30명인데. 그렇지. 이름이 경기병인데 기병은 없어. 말만 기병이야. 말 없는 기병. 팥없는 붕어빵. 좋네, 또 골태주기. 280원. 저걸 좋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 오늘 뭐잘 풀릴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저걸 줄 줄은 몰랐거든요? 느낌 보니까 오늘 갖고 싶은 거다 준다는 뭐 그런 거 같은데? 갖고 싶은 거다 해? 갖고 싶은 거다 주는 거야, 지금 오늘? 바뀜 데이야? 왜 이게 더 싸냐? 어떻게 된 부분이냐? 스승이 되어주세요? 야, 생긴 것 봐. 그리고 오늘부터 썸네일도 제대로 뽑을 거기 때문에.
너무 약하다 너. 썸네일이 돼줄 분을 구합니다. 관우야. 아까 관우 이거 듣고 너랑 비슷한 네 형제를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형제들 말고 도플갱어 같은 형제들. 안녕. 가자. 한 장만 더 가져갈까? 할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조욱이 누구야? 너도 왜 그렇게 생겼어? 손건. 아 뭐야? 좀 이름 있는 애 없냐? 이름 있는 애들 아니야 얘네 다? 나 한국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찍을 만한 애가 없을까? 이름이 신배네? 아 이제 들으면 아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름 같은 거? 장막, 장양, 진궁, 고순, 장료. 아, 장료 알아 나. 장료 나 알아. 옛날에 게임에서 했어. 유비 장료고 유비. 창스는 애 아니야? 썸네일을 제공하도록. 아 귀가 크구나 부처님 저리 가라구만. 내부터 귀가 크면은 사람이 착하다는 그런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귀 작은 사람들 다 나쁘다는 건데 선별되는 거 아니야? 안 되지. 가자. 야, 아직까지 흑자가 아니네. 병사가 약해서 흑자일 줄 알았는데 좀 약해. 여기보다 상위 티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하긴 한데 지능기가 하나도. 그래도 너가 걔랑 싸울 정도 아니야. 너가 아무리 그래도 얘랑 싸울 정도 아니야. 아, 안 되냐 이거?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 얘 왜 안 돼? 계속하려면 왼쪽 버튼 누르세요. 뭐야? 야. 야. 믿을 수가 없다. 나 이런 버그 처음 걸려봐.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열심히 해야 돼. 의무라고 생각해야 돼요. 솔직히 내가 삼국시도 그렇고 마블도 그렇고 좀 많이 해서 지겹거든요. 의무라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뽑아야 돼. 분량 빨리빨리 진행을 해놔야지. 해야 됩니다. 4장만 찍으면은 1화 2화 다 나올 것 같아. 썸네일 이미 구성이 완료됐다. 빨리 좀 켜주면 안 되냐? 그렇게 느리네. 마블이 그래도 이렇게 나온다는 게 신기하긴 하다. 모드가 이렇게 옛날 게임인데 2008년도 게임인데 요즘 들리죠? 요즘 난리 났죠. 막 이제 모바일로도 PC 게임이 다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카더라도 듣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 그 조그만 핸드폰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래도 아주 고사양 게임 안 됐겠지. 지방정에 한번 고용해볼까? 나는 박업하지 않을까? 오케이, 사냥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마량이를 빼야 될 텐데
너를 지금 데리고 갈그 정도는 아니야. 왕도랑 싸우면 안 돼. 왕도 쎄. 왕도가 약간 E티어긴 해도 암살자라서 그래도 강해. 걸을 정도 아니야. 지금 중요해. 전에는 3명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너무 체력이 많잖아 얘네는. 야, 너왜 이렇게 언제 차냐 체력?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빨리 레벨링해서 의사를 레벨업 시켜줘야 됩니다. 야, 빨리 와봐. 어디서 오냐? 저기냐? 여기서 쓰고, 그리고 2번을 한 줄. 아니야, 2번을 세 줄. 1번을 세 줄, 2번을 한 줄. 정신 안 차려. 안녕하세요. 아, 얘 저기구나. 정신 차려. 오늘 죽으면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이들 왜 따라오는 거죠? 야, 왜 이래? 왜 이렇게 따뜻해? 다른 이렇게 제 방송을 보고 디소체를 시작했다고요? 저 디소체 안한지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 옛날에 컨텐츠만 다 보고 접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가요? 아, 솔직히 말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디소체, 링크즈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가금 유도가 심할 겁니다, 아마. 가금 유도가 보였거든요. 아마 굉장히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하지도 않았지만. 변할 만한 각이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진행에 있어서 강력한 몬스터를 요구하게 되면은 그 몬스터를 얻는 방법이 중요한데. 몬스터를 반드시 가금을 해야지 얻을 수 있게끔 돼 있고, 가금이 점점 이제 늘어날 거예요. 금액이 점점 센게 나오면서. 내가 접었을 때 당시에 이제 오메가몬 알파몬이 없었는데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없는데 가금 유도는 심하고 그런 식으로 할것 같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마 지금 꽤 지났지만 아마 더 가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 근데 원래 시즌1에서 오메가몬 알파몬이 있었는데 내가 할 때는 없었거든요? 시2 넘어왔을 때는? 근데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뭐 오메가몬 알파몬보다 센게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디지몬이라는 게 아직도 그 만화 같은 게 있나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좀더센게 봐야 알지 않을까? 도망가는 게다 기다려야 되나? 아, 귀찮네. 그냥 뭐 추억 생각해서 잠깐 해보는 건 몰라도 그런 것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에 각이 보이고 컨텐츠를 다 봐서 빼긴 했는데, 가금 유도는 심하고 컨텐츠는 없는 게그 게임이 현실이 아닐지. 자, 추나야 언제 레벨업 하니? 아, 이 새끼 도움이 안 되는구만. 소금 좀 찍을 걸 그랬나? 아, 너무 느려 근데. 이제 디지몬 같은 거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아까 색깔 빨간 게 괜찮긴 하네. 가성비가 나도 빨고 껴야겠어.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할 텐데 애기들이 하기 좀안 좋지. 그 가금 유도가 심하면은. 애기들 게임인데 제 목소리 듣고 움님 목소리인 줄 깜짝 놀랐다고요? 왜요? 가끔 들리는데 나는 나는 비슷한 점을 전혀 못 느끼겠는데. 댓글에 많이 달리더라고요. 난 전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분 목소리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나는 목소리가 약간 이제 내 목소리는 별로야. 그분 목소리 굉장히 매력 있던데 내 목소리는 싫어. 뭐 닮았다니까 감사히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어디 좀 가져갈 만한 거 없냐?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 뭐 아무리 돌아도 별거 없어. 동료도 새로 나오긴 하는데 내 생각에 더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 지방 기병밖에 없어 항상.
지방 정예. 아, 왜 빨간 게 없냐? 살 돈이 있으면 없어요. 또 이거 골 때리는 게 돈이 없을 때는 막 기어 나오더만 돈이 있으면 또 없어. 더러운 게임이야. 자, 올라가죠. 넓네. 아, 이거 조정 나올 때보다 힘들어. 너무 넓어. 중국 모드는 특히 넓은 것 같다. 약간 그 현실 방향인가? 아, 좀 작게 만들어도 되는데. 모바일 게임이요? 아, 어제 한 게임 재밌더라고요. 어제 푹 빠져서 했어요. 어제 원래 마블 한다 그랬는데 이거 하느라 못했거든요. 어제 한 이제 에픽 배틀 시뮬레이션 2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만족하실 거라 생각해요. 괜찮더라고요, 되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사실 요즘 별모수 하면서 너무 재밌을 만한 게임을 못 찾았어요, 제가. 예, 딱히 없더라고요. 양산형 게임만이 광채형 게임. 이상한 게임들 많아서 그래서 프리미어 게임을 많이 구매해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무료 게임인데도 굉장히 아니 느리구나 이게. 아, 그래서 싼 건가 봐. 10이 느리네. 10이 20%인데 여기서는 대략 로세. 아직도 레벨 안 되냐? 언제 할 거냐? 너는 1업 하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는 아, 얼마 안 남았네. 5만 대도 흥할 것 같아. 동료 일단 한번 찍어야겠지. 배타니? 배니? 아, 배는 좀 새거 샀는데 나 쟤네. 아, 배로 가야겠어. 꼭 딱 서봐. 아, 야. 아, 밀지 마. 아, 참 이제 대장님을 못 알아보고. 야, 뭐야 배 왜 이래? 배 그림자 왜 이래?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어, 야, 이게 맞는다고? 야, 11이 올라갔어. 숙련도가? 야,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좀 높낮이를 높게 해서 쏴야 되는데 높게 쏠 수가 없다, 지금. 걸려서. 그렇지. 어, 올라가는 클래스 좀 보소. 데미지 세잖아, 이거. 쏠만해. 야, 니들이 먼저 가면 안 되지. 기다려야지. 가능하지? 이 개싸움하면 조금 힘든데. 나는 공격이 좀 많아서. 야, 좀 말이 죽는다. 야, 이거 잘못 걸렸는데? 우리한테 강한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싸우면 안 됐어. 공격 너무 소모했어. 야, 근데 숙련도는 잔뜩 올랐다. 30 올랐다 한 번에. 그렇지. 제가 그리고 네이버 TV 최정상이 네이버 TV에 처음으로 올라간 영상이 에픽 전투 시뮬레이션이 됐습니다. 아, 나 기병 안 쓸래. 가성비적으로 지금 쓸 게 아니다. 지금은 보병만 활용해도 충분히 바깝하기 때문에 심플하게 갑니다. 준하야 내려가라. 아, 무조건 이제 응급부터 간다. 다음에 이제 8개 찍을 수 있죠. 8에다가 치료를 가야 되나 수술을 가야 되나. 일단 동료를 아이고 왜 찍었어. 사공. 병사 많이 죽었는데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건 8명밖에 안 돼요. 잘 잡아서 싸워야겠어. 괜찮네. 동료들이 회복이 좀 됐을 거라 생각했지만 안 됐네요. 기술. 야, 못 찍어줘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못 찍어줘야 되는 거야?
지능 찍자. 지능 찍어서 교련 찍을 건데 교련도 교련이지만 일단은 탁수 같은 거 찍어놔야지. 충년돈 줄 게 없어. 너무 높아 지금. 어, 야, 쟤 124라고? 착용이? 왜 혼자 이렇게 다니냐? 미친놈인가? 저 못 이기거든요 지금? 보니까 별로 그렇게 센 병사 아닌 것 같아. 방어력이 좀 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못 이깁니다 지금. 세 줄로 해서 막아도 어렵지 않나. 줄기도 했고 조금 동료들이 풀피어도 좀 힘들 것 같네. 동료 풀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나도 이제 합류를 하니까 내가 합류가 안 돼 위드 쳐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뭐 있지 않았냐? 아, 부캐 여기 항상 난리다 이 부캐는. 여관 관리인 지방의병 노예상인 진작에 나올 것이 이제 나왔어 노세. 아 이거 안되겠구만. 차이도 크지. 아무리 볼트여도 볼트가 가장 이제 차이가 적긴 한데 그래도 중요하거든요. 1위면 은근히 중요합니다. 일 하나하나가 많이 쏠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강하게 만들어야 돼. 제발 그냥 축육만 안 만나면 돼. 제발 진위로 잡을 수 있어서 붙잡은 거냐? 아, 나는 잡을 수 있는데 확실하게 얘는 모르겠는데. 얘는 티어가 낮으면 못 잡잖아. 난 자신 있어. 기병들 왜 있는 거야, 얘네? 가능? 난 좀 쏴야겠어. 여기선 장전이 안 되지만 쏠 수는 있죠. 어딨냐? 아, 거의 다 있네. 앞에 있네, 그냥 바로. 여기 있구만. 하나도 안 날라와. 아무것도 안 날라와. 나한테 오는 것이냐? 숙련돌 내놔라. 아 나름 늘어서 훨씬 괜찮게 맞죠? 올라가는 것 봐. 88이야 벌써. 찍을 필요가 없었어. 너무 잘 올라가. 아 이것들이 막지 말라고. 기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세뇌도 지금 꼈고 최소한만 해주면 되고 동료 이제 사용해서 싸울 거거든요. 특히 이제 동료가 강하죠. 병사들보다 비교도 안 되게 세기 때문에 동료들 잘 활용해서 이겨나가는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하는 게 없는데 이겼구나. 얘네 세네. 이기면 안 되겠어. 강하다. 기병 세. 강해 강해. 조합이 있어서 그런지 막 써도 세고. 도박힘이라고 하오. 여포 세력이야? 그렇구만. 춘하야 너만 믿고 있어 나는. 춘하야 700 남았니? 여기 많이 남았니? 춘하야 너만 믿고 있다 나는. 춘하가 모든 걸 해줄 거야. 아, 기병은 좀 그래. 어, 기병은 좀 밸런스가 안 맞아. 근데 이거 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 전부 다 외국 사시나 봐요. 어,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침 방송이라 그런가? 다 어, 야 이거 강지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호래간 이걸 해야지 낙영으로 갈 수 있구나. 근데 그만 좀 내보내주면 안 될까? 내보내줘. 야! 큰일 났다. 야!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어 됐다. 지옥에서 빠져나왔어. 전부 다 유럽 사신대요. 본의 아니게 유럽 방송 좋구요.
유럽 사니까 이제 약간 이제 할 거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거 좋나 봅니다. 쇠뇌 걸작노. 아, 쇠뇌를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쇠뇌가 쓸만한 힘이 안 되네 얘가. 우리 동료가 흑산적 가자.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특히 이제 외국 사는 분들이 는 것 같고요. 트위치도 외국 그건데 별로 없더라고요. 트위치는 트위치는 말 그대로 투수만 있었어. 근데 얘들아 병종이 안 갈렸니 얘들아? 한 줄 됐냐 그냥? 야! 야야야야 가봐. 아 뭐해? 아 참나 얘네들. 네 한 줄로 서 딱. 야 위치 너무 좋다. 이 정도면 기병도 비비겠는데. 이번에 네이버 TV가 오픈하면서 아마 이제 한국 분들도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국 사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외국 토탈을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지만 비슷한 계열인데 아마 이런 장르는 없을 거예요. 이런 엽기적인 장르는 없을 겁니다. 성을 먹고 도시를 먹으며 싸워나가는 게임인데 말 그대로 이제 하는 사람만 하는 게임이죠. 이 게임은 유입이 없고 하는 사람들은 자주 보는. 특이한 게 이 게임은 다 비슷해요. 모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모드만 있기 때문에. 돌진해 가! 처리해버려. 내가 정리를 해야지 빨리 끝내겠구만. 저거 한 놈 남았나. 나는 언덕을 밟지 않고 간다. 그렇지! 어쭈. 되게 웃기는 게 2008년도 게임인데 초등학생 친구들 많이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면 이제 2008년도면 그때 태어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신기해. 요즘 애들 옛날 거 좋아한다? 드래곤볼도 좋아하고 이상해. 영웅 관제 간우 빰친다. 간우랑 닮은 애가 좀 많습니다 이 게임. 이렇게 이제 한 줄 유지로 이렇게 한 줄 유지를 해도 떨어져서 유지를 하는구나. 괜찮다. 근데 만지기가 좀 불편해. 두 줄 서기 세 줄 서기는 괜찮은 것 같아. 확실하게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왠 불편. 아 얘 뭐야 원거리가 있어? 외국을 나가보고 싶어. 학생 때 동두천에서 합숙 생활을 해서 외국인은 많이 봤거든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요? 아, 원래 적어요. 아, 원래 적습니다. 저는 생방송도 적어요. 옛날에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 잠깐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말고는 원래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게임을 하고 싶은 걸 막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별무소 같은 거 그 디소체 할 때 디소체는 생방송을 안 했어요. 생방송을 하긴 했는데 하더라도 한 10분 20분 잠깐 켰다 끄고 들을 만한 그 여지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초창기 때 스카이림만 줄창했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시청자 수가 역시 한 게임만 줄창하는 게 최고야. 꾸준히. 왜 이렇게 세냐? 내가 훨씬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종배기가 약간 데미지를 못 넣는데?
얘네들 이거 안 때리는 건 좀 혐이다. 야, 저거 무기가 뭐냐? 저거 대추냐? 거대한 대추 들고 싸우는 것 같은데? 아, 그니까 내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야 뭐야 태그를 왜 해? 아 저기 태그 그랬다고? 좋아 동민 둘 흑산적 하나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에 진짜 정말 원합니다. 아, 네이버도 이제 하트가 있죠? 생방송 좀 눌러볼까? 네이버 생방송 할 일 없을 것 같아. 네이버 생방송 진심으로 할 일 없을 것 같아. 하려면 할 조건이 안 돼. 네이버 생방 하려면은 조회수가 1000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아 이거 구독자 수가 1000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2500이에요 2600인데 지금. 아, 나 왜 생방송이 안 뜨냐? 아 나 모바일 탐방이라고 됐구나 지금 생방송이. 아 2600인데 지금. 아 나 왜 생방송이 안 뜨냐? 아 나 모바일 생방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탐방이라고 됐구나 지금 생방송이. 아 어쩐지 엄청 안 들어왔네. 아 원래 이제 모바일 마블을 때 마블로 해놔야지. 어제 해놓고 까먹었어. 어제 너무 정신 어제 네이버 TV 채널 만들기 승인 떠가지고 바빴거든요. 너무 정신이 없어 지금. 다 네이버 TV 때문이야. 삼국지 모드 마블 올려놓고 그래도 10명은 보던데 마블. 모바일 탐방으로 했었어. 자 게임사 직원들이 써서 조작했다고요? 그래서 정서를 접었다고요? 그래요? 조작할 게 있나요 그 게임이? 그 게임은 이제 어차피 브랜드 값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 값이라기보다는 그 디지몬이라는 그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사기를 안 쳐도 야 뭐야 넌 세 보인다 야 협객 왕이. 아 잠깐만 왜 두 명이나 나왔지? 이 동네에서? 근데 원래 이제 인기 없는 게임들이 가금류도 심한 인기 없는 게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카페나 약간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약간 이제 어느 게임이나 약간 다 조작을 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약간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하자 왕이. 경팔 건 없는데 나는 뭐 모르는 문제기 때문에. 레잘리트 넌 레잘리트였구나. 전생에 레잘리트였어. 둘 데려왔다 한 번에. 좀 볼까? 왕이는 뭐 당연히 세겠지. 20원짜린데 아 그거요? 그거는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나도 그거 기억납니다. 야 너 좋은 거 신고 있었구나. 나랑 바꾸자. 나보다 좋은 거 신으면 안 돼. 내가 짱이야. 쓰레기네. 야 왕이야 너는 가야겠다 야. 일단 대리군 있을게. 없는 것만 나으니까 넌 셀 것 같아. 딱 봐도 얜 셀 것 같다. 얜 딱 봐 셀 거 참마도. 너는 그렇게 안 세구나. 지금 있던 애들이 더 세네. 페이크 계정으로 과금하는 거를 이제 순위를 조작해서 보상을 못 받겠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왜냐면은 그 거기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비슷한 이벤트 계속 뽑으면은 수익이 이제 들어오니까 적자만 아니라면은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혹시 그렇게 할까요? 걔네가 뭐 컨텐츠를 만들어서 뽑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걸리면은 뭐야 거절합니다. 걸리면 너무 타격이 크니까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진 않은데. 하우라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갑자기? 미쳤어? 검과 랜스. 검과 랜스. 아 이곳에 랜스도 있었구나. 애들은 노예가 됐으면 좋겠네. 스펙 좀 볼까? 63이네 얘는? 야 이런 끼고 있으면 63이야? 오바다 야. 체력이 300이네. 야 괜찮네 얘는. 뭐 괜찮네. 근데 랩이 너무 높아서 타임이 안 올라갈 것 같아. 너는 뭐 당연히 이거 줘야겠지? 내가 좀 투자를 해서 줘야겠네. 너무 좋은 게, 야 좋은 게 없다 근데. 당연히 낄 수 있잖아 이거. 2,000원이나 하지만 널 위해 구매하겠네. 내놔 말 내놔. 내가 탈 거야. 이딴 말 타고 있었어? 야 너무 쓰레기 말이다. 야 이거는 버려라 야 그냥 좀. 아 이런 말 타고 있냐? 하나 많아잖아 저 정도면은. 그래 이 정도는 타야지. 흉노면은 흉노마 정도는 타야지. 흉노란다. 너무 쓰레기네. 팔 거야 공짜로. 공짜로 준다 이거. 저런 쓰레기가 우리 부대에 말에 있었다는 게 정말 치욕스럽구나. 장비 좀 구해야겠는데 슬슬. 그리고 노예 걔네가 전혀 없네요. 노예 이렇게 많건을 10명이나 있는데 2,000원이라고 2,000원. 농림 강도. 근데 모바일 게임은 진짜 엄청나게 헤비 가금 유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건 잘 모르겠다 느끼는 건데. 모바일 돈 쓰는 사람도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과금 안 합니다. 다른 게임을 그냥 사서 하면 했지. 과금을 엄청 해서 과금으로 아이템 뽑고 이러면은 금방 흥미가 떨어져서 가끔 많이 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돼. 사실 저 그 돈을 가금을 통해서 보는 이벤트를 이제 조작을 해서 순위를 일부러 낮춘다 그 행위를 했다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시즌 1, 2로 하는 회사인데 중국 표절 게임 회사에서 물 단물만 쪽 빨고 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티나게 하면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왜냐면은 카페를 하면서 관리를 할 텐데 조작을 했다는 게 약간 루머가 아닐지. 돈을 많이 쓴 사람들이 아마 오해가 아닐까요? 아무리 봐도 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과금 유도를 한다고 해도 효율도 안 좋을 테고 굳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과금 유도 할 거면 솔직히 할 방법도 많고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쓰던 방법을 몇 개 더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돌려가지고 시기를 좀 조정을 한다던가
간단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티나게 걸릴만한 걸로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식 런칭인데 사실 거기다 가금을 많이 한 헤비 가금러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이제 가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인데 스포트 달린다고 하죠 막판. 아미남이랑 싸우는 거야? 안 돼. 너 뒤진다 진짜. 걘 아니야. 정신 차려. 내놔. 아 못 쓴다. 헤어져. 아 좀 더 본 다음 헤어질 거 그랬나? 아 너무 막 보내는 건가? 좀 보다 기다리다 보면은 좀 결과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됐어 헤어져. 난 좋다는 사람만 데리고 다니자.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동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싹 쓸어서 좀 맞춰봐도 되고. 띵작 스밀라는 게임이라고요? 이 게임이요? 이 게임은 되게 많이 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게임은 유튜브에 영상이 1000기가 넘게 있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이 게임은 신작이 아닙니다. 아, 유튜브 영상이 1000기가 넘게 있는 게임이에요. 왜 이렇게 맞붙어 싸우는 거냐 갑자기. 수제비 뜨기. 아 야 잠깐만 살려줘. 도움. 나를 후퇴하게 해줘. 내 길을 막지 말고. 네, 그 랭킹 순위로 가금하는 거는 진짜 악마의 가금인 것 같아. 너무 가금 유도가 심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게. 물론 그만큼 보수 세지만 아, 마지막에 랭킹을 뒤집으려고 달리고 그러잖아요 스포트를 띄워서. 그러면 솔직히 얼마를 투자해도 그게 다 이제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잔뜩 투자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갑자기 스포 달려가지고 순위권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게임에서 이제 가금을 많이 했으니까 서로 좋다네. 좋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 게임에서 가금을 많이 했으면은 그 게임에 이제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카페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 가금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카페 생활하고 그러지 않는데 약간 거기 카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게임 플레이를 했는데 왜 카페에서 이제 침묵을 안 하느냐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 약간 이제 피해망상이 있어. 조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떠나서 카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무가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카페를 안 해도 헤비가금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모든 헤비가금러가 카페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딱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정을 짓고 생활을 하면은 카페 생활 안 하는 헤비가금러가 있으면은 다 이제 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기네 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하면서 그럼 이제 운영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이제 원래 다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지소체가 가금 유도를 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난 그거는 업보라고 생각을 해. 지소체가 오해를 받는 거는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해라면은 원래 지소체 원 때가 적당했거든요. 딱 이제 하기 괜찮은 단계였고 솔직히 디소치 원때도 가금 유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금 굳이 안해도 딱 수익만큼 뽑아낼 만큼 그게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갔어. 시즌 2는 아예 진짜 과금을 위해서 전부 싹 갈아엎은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빼낸 다음에 다음 콘텐츠로 돌려버린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걸 추가한 것도 아니고. 난 그래서 약간 이제 처음에 스타트를 끊을 때부터 손절을 할 생각으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아무 그게 없는데, 약간 이제 그거를 이제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죠. 서로 좋다고 난리 났죠, 그쵸? 역시 같은 왕씨 가문끼리. 자네에게 새로운 장비를 주겠네. 써보도록. 잘 됐구만. 처분하기 곤란했는데 말이야. 그치, 의사만 세지면 돼. 의사가 모든 걸 해줄 거야. 마블 세일할 때 사세요. 예, 마블 살만할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무조건 세일할 때 사라고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상처 치료. 수술은 어차피 찍어야 되는데, 나중 찍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제 안 죽기 때문에, 내 부하들이. 전력을 찾아 싸우니까. 닭돌도 아니고. 기병 닭돌 조합하시는 분들 수술 먼저 찍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회전력으로 싸울 거기 때문에. 야, 얘랑 싸우는 건안 돼. 얘랑 싸우는 건 아니야. 쟤랑은 싸우면 안 돼. 쟤는 싸우면 안 되는 애야. 내놔. 사라져. 160짜리가 어디서 사라져. 너무 강탈하고 있긴 한데, 원래 이렇게 가는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이게 침묵이 있고 상세가 되는 게 있어요. 상태 될 만큼의 동료를 이제 확보하기 전에는 괜찮은 일이 갑니다. 귀찮아요. 이게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내 마음은 편하기 때문에. 병사 이게 장비도 한번 싹 돌려줘야 되고. 덕분에 와이가 세졌죠? 마블은 이제 세일할 때 워밴드만 사면 돼요. 워밴드만 사서 플레이하면은 2,000원이면 합니다. 세일 안할때 사긴 했는데, 세일 안할때 사도 쌉니다. 15,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2만원인가? 굉장히 저렴하고 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하나 보다. 사실 15,000원이면은 게임 하는데 그렇게 세일 할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일 언제 할지도 모르고. 세일을 예전에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뭐안 하고 있잖아요. 기약이 없기 때문에 또안할 수도 있는 거고. 괜찮네. 돈 진짜 많이 들어온다. 여기서 계속 사냥만 하고 있어, 지금. 1시간 넘게. 근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만한 거 없는 것 같아. 사냥이 최고야. 노예상은 없냐? 노예상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게 뭐야? 62. 62대 58. 괜찮네? 이거 줄만한데, 물론 줄 녀석이 없지만. 피 터지게 싸우는구나. 완. 자식아, 어디서 던져. 그렇지, 딱 돼. 딱 돼, 임마. 지금 흥분하면 다리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피했어. 상당한 피지컬인데. 의외로 세다, 카리스마 캔데. 그래, 센데 장사 없지. 템빨이야. 노예상인 판매를 해줍니다. 야, 돈 엄청나죠? 맹신도 몇이냐? 아, 야, 다 똑같아. 10,000원이야. 여행자, 지방정예. 이제 시가지로 가서 공방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을 왜안 태워주냐고. 아, 참. 이거 한 번에 가니까 다행이지. 말좀 태워줘.
너무하네. 전에 그렇게 말 많이 태워주고 어딨을까? 보니까 눈을 뜬 데 있어. 아, 근데 큰일 났다. 양, 왼쪽이지 오른쪽이지 너무 헷갈려. 오른쪽 먼저 가자. 그래. 오른쪽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야. 가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돌아가야 돼. 온 걸 아까워하지 말고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아, 진짜 너무하네 게임. 딱 중국 게임이야. 아니, 가자. 아, 노래 왜 이렇게 크냐? 요즘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다 똑같은 것 같아. 너냐? 제발, 너지. 제발, 제발. 아씨, 버그 아 갖다 놓지도 않고 뭘 팔아 팔기는 이씨. 이렇게 생겼는데 다 어떻게 구분을 해 얘네를? 아, 좀 비싼 옷을 입고 있을 텐데 얘 아닌 것 같은데? 그지잖아 얘는. 그치? 아니지, 그지지. 한번 방지를 확인해볼까? 아, 방제를 받고 켰어야지 딱 이제 들어오는데 너무 한심한 짓을 했어. 아, 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마블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이버 TV에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네이버 TV에 이제 구독과 하트 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이버 TV 업로드 엄청 늦게 엄청 그거 있더라고요. 그 뭐냐 영상이 화질 올라가는 게 엄청 느리더라고요. 화질도 이제 30까지밖에 안 된다 그랬나? 유튜브 화질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솔직히 볼만하지. 1080인데 180인데 1080인데 이 감옥졸이잖아. 야, 어딨냐 길마. 없는데? 아, 이렇게 안 보이면 안 돼. 말도 안 타고 있는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갑자기 안 타 얘네가. 아, 야, 아, 이거 큰일났네. 걸어서 자야 돼. 좌우에 없으면 아예 없는데? 정면이 막혀있잖아. 저기 안에 있나? 아, 제발 그러지 말자. 진짜 정면이 떨어진다. 제발 어디든 좋아. 있어줘. 찾게만 해줘. 없는 것 같은데? 아, 야, 진짜 어디야 진짜. 그러면은 어디다 숨겨놨어 길말을. 잠깐만, 너잖아. 그치, 너지. 정면에 있었어? 양양은 했죠 저번에 공방을. 많이 지어놨는데 이제 슬슬 이제 다 짓고 이동해야겠어. 안정성도 생겼고 지금 한 방만 이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빨리 잡어. 제일 잡아야지 내가 편하게 간다. 도망간 거 포기했죠? 보니까 빨라 좋아. 회남이 너무 강해. 회남이가 에이스인 것 같아. 장비도 너무 좋고. 이리 와봐.
대기하고 보병이 10보 가야지. 그리고 모두 한 줄이고 보병은 세 줄로 간다. 다 빨개 벗고 있냐? 좋구만. 대장, 저게 대장이 여기 있는데 당연히 일로 와야지. 옥상에 한 번 더 쓸 수 있겠다. 간다. 반스런. 아, 나도 롤이나 좀 할까? 아, 롤을 영상으로 솔직히 만들 자신은 없는데 롤 편집 영상 많더라고요. 그냥 취미로 좀 할까 나도? 롤 재밌어 보이던데? 근데 나 저번에 그 랭크 게임 하려면 만렙 찍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접었거든요. 잠깐 하루 돌렸다가 아 이거 만렙을 찍어 랭크 게임을 돌리냐. 게임 되게 쉽더라고요. 옛날에 그 아 뭐해 옛날에 아발론으로 전 AOS 게임을 처음 인스타를 끊었거든요. 뭐 카오스 같은 것도 잠깐 돌려보긴 했는데 아발론이 아니었나? 다른 게임이었나? 에이오스 게임인데 그 마법 무효화 실드랑 마법 무효화 실드 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손이 진짜 많이 갔습니다. 그 옛날 당시 그 AOS는 실드랑 실드 깨기 항상 스킬이랑 무관하게 사용 아이템만으로도 초반부터 엄청난 손싸움을 했기 때문에 야 그래서 아 저거는 너무 손 많이 간다. 고인물들은 이제 난리 나겠다. 솔직히 그 조그만한 캐릭터 그 넓은 화면에서 이거 탁탁 클릭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못하거든요. 근데 롤은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게임이. 너무 심플해 놀랄 정도였어. 솔직히 이거 초반에 그 뭔 재미로 하나 싶었거든요. 보통 저는 이제 게임하면은 한 이제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한 판이 끝나야지 좀 편하다 생각하는데 게임을 시작하는 데까지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 스타트를 딱 하고 3분 가까이 스킬 하나 갖고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 싸우고 그런 유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거 뭔 재미로 하냐 지겨워서 언제 기다렸다 싸우냐 생각했는데 아니야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성장 과정이 재밌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결과를 중요시했으면은 제일 강한 캐릭터로 이제 팀플레이로 플레이할 텐데 약간 이제 킬딸치고 막 팀게임은 내 취향이 아니야. 난 스타크래프트가 재밌었던 것 같아.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늦게 시작했거든요. 캠페인 깨고 들어갔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난 근데 스타 잘했지. 잘했으니까 재밌었지. 나 캠페인만 깨고 바로 플레이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생각에 플레이는 그냥 주는 거고 제대로 하면 다이아 찍을 것 같아. 마스터는 모르겠어. 마스터는 잘하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딱 만나봤는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유저 얼마나 없으면 마스터를 만나냐. 다이아는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정석으로 해도. 근데 진짜 RTS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할 게 많고 너무 고인물 게임이야. 그거는 유저 유입이 없을 수밖에 없어. 스타 2가 심하더라고요. 원은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원은 그래도 모듈 있잖아요. 2에도 원은 그냥 약간 단순한 것 같은데 2는 너무 심해. 그거는 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도 다 바하무트 때문입니다. 다 스카이림에서 바하무트 잡아서 문제야. 오, 스카이림 했으면 진짜 개꿀잼으로 나 즐기면서 했을 텐데 바하무트가 그렇게 약간 누가 알았겠냐. 상상도 못했거든요? 나름 나도 이제 스카이림 좀 해봤다. 나도 스카이림 해봐서 좀 예측이 된다. 나도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는데 얘 세뇌병도 있네? 동료 중에?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그냥 근접이 쓸 것 같아. 근접 치는 게 너무 많아 얘네. 응급실 찍기도 했고
하도 맨날 이제 바하무트 만나면 다 사라진다. 입만 열면은 다 사라진다. 바하무트가 입을 열면 사라진다. 아주 난리를 지겨서 그렇게 센 줄 알았지. 어디서 뭘 보고 왔길래 나한테 그렇게 위협을 했는지 모르겠어. 가자 의사 양반. 의사 양반이야? 마균이 의사 양반 있으면 필요 없는데 준하는? 잠깐만 야, 필요 없는데 진심인데? 야, 근데 의사 양반이 의사 기술이 하나도 없네 미친놈이. 지능도 낮아 레벨도 높고 석궁이 330이야 어썸. 당연히 궁병으로 가야겠죠? 제갈련노 이름 같다 야. 아, 당연히 노예입니다 얘네는. 아 아니야 힐로에는 노예가 아니야 궁병이야. 여기다 보병에 붙어라 야. 이제 회복 다 되지? 보병하자 얘들아. 떡상 노예에서 보병으로 언제든지 격화될 수 있어야 돼 취향에 따라서. 원래 이제 노가리 까면서 하는 방송이거든요 마블은. 사실 마블은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건데 마블은 한 가지 룰만 지키면 돼요. 언제나 같은 텐션으로 하는 거. 게임은 더럽게 할 거 없고 더럽게 재미없고 더럽게 똑같은 거 똑같이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게임은 뭐 어떻게 뭘 하고 더 잘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단순한 것만 하면 돼. 아주 간단한 것만 하면 되는데 너무 지겨우니까 똑같은 거 또 해야 되니까 사람이 멘탈이 나갑니다. 정신 못 차리고 괜히 나대다가 못 이길 거 알면서 싸워보다가 지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마블은 그냥 방치형 게임이야. 내 정신, 내 몸을 육체를 방치해야 돼. 정신을 방치하고 그냥 똑같은 거 또 해야 돼. 똑같은 거 또 하면서 다른 걸 찾아야 돼. 게임을 하면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마블을 하면서 하스톤을 해도 돼요. 어차피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하스톤을 하면서 상대가 밧줄을 태울 때 그때 잠깐만 켜서 하면 돼요. 난 노가리로 승화했죠 그거를. 자신의 멘탈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할 게 더럽게 없어요. 난이도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거 똑같이 또 하면 됩니다. 그냥 게임이야. 방치형 게임이야. 솔직히 나는 항상 생각하는 건데 방치형 게임이란 장르가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방치형 게임 솔직히 말 그대로 다마고치 아닙니까? 다마고치? 여러분 옛날에 다마고치 할 때 게임하자 하고 다마고치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지. 게임하자 하면은 보글보글 마리오 테트리스 이런 거였지. 다마고치는 다마고치 하자 하고 했죠. 다마고치는 게임이 아니니까. 근데 방치형 게임이 뭐냐 다마고치도 그건 그냥 그럼 게임이 아니야. 양아치 놈들이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핸드폰으로 다마고치를 하게 만들어놓고 게임이래. 말도 안 돼 진짜. 그럼 죽은 것 봐라. 근데 방치형 게임 더럽게 많아. 수익 날 것 같더라고 그거 보니까. 나올만 했어. 더 끔찍해. 나 찍을 게 이제 솔직히 통솔력밖에 없거든요? 카리스포 찍어도? 굉장히 유미되졌죠? 아 포로관리 찍자 그냥. 야 세대 올라간 것 봐. 기침하면 내장이 다 늘어지는 것 같아 아주. 아우 돈을 더 모아서 저희 공방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도 공방 계속 이제 무역할 시간에 이걸 하니까 노가리 깎기 더 좋네. 마블을 하면은 마음이 너무 편해요. 왜냐면은 위기가 없으니까. 똑같은 거 또 하면 되니까 그냥 잡히지만 않으면 돼. 예를 들어 게임하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게임 난이도를 놓고 보면은 다크소울은 이제 테트리스죠? 아 너희 왜 이렇게 안 따라오냐? 쟤네 싸우라 그래. 우리는 그냥 대기하자. 다크소울은 약간 테트리스. 계속해서 이제 뭐 약간 정신을 차리고 핑퐁하고 편할 때는 제가 이제 편하게 이제 핑퐁하면 되고 바쁠 때는 바쁘게 핑퐁하면 되고. 마블은 방치형 게임이야. 할 게 없어. 전투도 자동이고 자동 싸우는데 나 여기서 서 있기만 해도 되고 알아서 싸우거든요 이러면.
마블은 다마고치야. 똥만 치워주면 돼. 밥 주고 똥만 치워주면 돼. 말이 전쟁 게임이고 내가 컨트롤하던 게임이지.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완전 무쌍 게임 있잖아요. 그냥 막 무쌍하면서 하는 게임. 근데 그런 게임이 약간 위기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무쌍 게임이고 스트레스 해소용 무쌍 게임인데 내가 멍청한 짓 하면은 잡힐 수가 있다. 이 긴장감. 긴장감을 조성하는 무쌍 게임. 좋아. 나 베르세르크 무쌍은 해보고 싶었는데 PC로 나온 거 한글판 없다면서요. 빨리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어. 한글화가 돼야지 게임을 하지. 되게 골 때려. 디스아너드도 무슨 복돌이는 한글화 있는데 정품으로 사면 한글화 없다 그래서 내가 안 샀거든요. 뭐냐 이게? 무슨 경우냐 대체? 이게 안 죽는다고? 그럼 내 손에 죽어야지. 아, 야 뭐야? 캐퍼 막지 않았나? 아 좀 이상하다. 요즘 원래 한때는 이제 디지몬 게임을 그 디도체를 하고 지속적으로 디지몬 게임을 했거든요. 모바일 게임에 이제 많이 있어서. 모바일 게임이 없잖아요. 디지몬 게임이. 디지몬 게임을 계속 안 하니까 왜 죽냐? 죽을 방어력이냐? 저활에? 됐어.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아 이제 가끔 좀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 의상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 다른 놈이냐? 기분 나쁘게. 아, 딱 할 게 없어. 2019년에 디지몬 게임 하나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 뭐 소식 없잖아. 아직 벌써 3월인데. 벌써 3월이야? 2019년든지. 시간이 엄청 빨리 가. 왜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어. 협객 노예상인. 아 장난하나 진짜. 협객 뭔데? 협객도 체력 높냐? 한 번도 못 봤는데. 나 볼까 한번 데리고? 보자 한번. 돈도 조금 있으니까 데려와 보자. 세냐 너? 4명. 금액을 보니까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아 별로야. 근접 전사로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방어력이 낮잖아. 저 갑파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사실 난 예전에 솔직히 나는 그 스타크래프트는 보면서 나는 그 스타크래프트 모르니까 벌레 기어다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거고 게임 자체는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볼 줄 알면은. 난 롤은 잘 모르겠어. 롤은 게임이 재밌는 건 인정하겠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같은 편 못하면은. 운전하냐? 내가 운전 잘해도 운전 못한 사람이 와서 갖다 박으면 내 잘못인 거 아니야. 똑같잖아 그거랑. 왜 하는지 모르겠어. 스트레스 엄청 받지 않을까? 그 스트레스와 그 패드립 먹는 걸 감수하면서 게임을 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게임인가? 대박이지 그럼. 아니면 그냥 팀플레이 자체를 좋아하던가. 아, 난 모르겠어. 솔겜로라 그런지 손찌나 그런지. 이게 뭐냐? 잡을만한데 얘? 날 따라온다고 근데? 니가 따라오시면 내가 좀 무섭죠? 이 새끼야. 봐봐. 보병 추가해서 싸운다. 협객 좀 줘봐. 10명 정도만 줘봐. 낭인도 좋아. 하, 낭인은 좀 약한데. 낭인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야 123이라고? 미친 무기네. 이거 무쌍 게임 맞구나. 체력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연거리도 없어. 솔직히 부싸갈 만한 여건이 안 나와. 구경 갔다가 한번 잡아보자. 예웅인데 잡으면 뭐가 변하지 않을까?
데려가서 위쪽에서 한번 끊어내자. 뭐 물었냐? 각시부대. 왜 이렇게 빠르니 너? 어디 가니? 야, 어디까지 간 거니? 여기까지 왔어요? 왜 이렇게 빨라 얘? 야, 좀 앞에서 영주가 막아봐. 그렇지. 진짜 그래야지. 몇 바퀴 돌게 한 거야. 잘못 걸렸으면 죽을 뻔했잖아. 여기면 충분할 것 같다. 좋아. 이제 영웅들이 보병 대결에 꼈기 때문에 잘 싸우지 않을까 싶네요. 야야야, 그건 아닌데? 만스런! 가라! 카운터. 벌써 11시 36분이야. 시간 참. 너무 분량 애매한데? 마블을 두 판 할 정도가 안 돼. 시간상. 폴아웃을 할까? 지금 시간이 안 되거든요. 일단 마블 한 편은 나오고 폴아웃을 해야겠다. 애매하네 시간이 좀. 마블이 좀 그렇다. 하비로 가. 아, 이 게임 너무 한 거 없어. 너무 없어. 나 지금 레벨링만 했어. 근데 원래 이렇게 해야지. 레벨링 해야지 열심히. 지방 정의 한번 데려가 보자. 얼마나 센지. 갑바는 세 보여. 쟤들의 성능을. 아, 너 말 타고 다니냐? 준수하네 그래도 나름. 너는 내가 이제 보병 대신 쓰겠네. 보병으로 노예. 기병 노예야. 가자. 괜찮을 것 같은데? 잘 버틸 것 같은데? 아, 딱히 없다. 이것만 잡고 있어 나 그냥 줄창. 얘네가 경험치 잘 줘 또 심지어. 아까 그 228원짜리 노예들 있죠? 포로로 잡혀갔던 애들. 경험치 잘 주고 기병 애들은 센데 경험치 별로 주고 별로고. 그래, 여기 있는 게 최고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게임 최고 효율이야. 전쟁 끼지 않는 나는. 전쟁 껴도 못 이길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전쟁 끼고 싶지가 않아. 얘 다 동행 애들이니까. 이건 약간 이제 구분이 안 돼. 나는 똑같아 보여. 중국인들은 다 중국인이야 그냥. 도적이나 잡을까? 왜 이렇게 빠르냐? 9명 포로 있네? 그냥 가자. 어착당해 그냥. 저 정도는 뭐 진영 짤 것도 없지 솔직히 말해서. 가라. 빠른 애들이 우리 동료들이 먼저 가서 때리겠지. 28명밖에 안 돼. 빨리 가. 밀어버려. 무슨 게임을 해야 재밌을까? 한번 스팀 좀 뒤져볼까? 이 짬을 내서.
게임 안 멈추는 거 너무 좋다. 사고 안 하는 게임이 더 많은 것 같아. 잡았니? 잘했어. 정병, 분기병, 해번병. 마규나, 너 아직 붙어 있었구나. 지능 캐, 의사 양반. 의사 양반 응급 찍자. 응급 찍어 그냥. 응급 먼저 다 싹 올려서 동료들 바깥하게 하죠. 포럼 찍자. 포럼 세잖아. 팀 8밖에 안 되지만 너무 기운이 없어 지금. 춘나도 내려가라. 그나마 세네라 잘 쓰는 게 어딨냐.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낫지 뭐. 뭐야 얘? 아 장기 있었냐? 나 깨 좀 세졌는데 어떻게 한타까지 해야지. 어디 도망가? 이리와. 어딜 가? 그 누구도 내게 도망갈 수 없어. 나한테 한번 헐꼬치 했었지? 가만 안 둔다 내가. 야 기병만 빠지면 되겠다 이거는. 진영이 뒤로 가면 되겠다. 세 줄 그리고 언덕 먹어. 우리가 30뽑아. 오고 있지 오고 있지 오고 있지. 언덕을 먹으면 우리가 이긴다. 솔직히 저거 좀 셀 것 같긴 해. 그만 그만 가 그만 가. 쏠 준비해 준비해. 고병아 낑기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렇지 내려. 나도 쏜다. 너가 대장이냐? 주경아? 응? 한 발 더! 아 야 잠깐만. 야 뭐야 왜 안 막아줘? 아니 막아지는 거 아닌가? 야, 검도 안 맞아. 왜 이러냐? 야, 분명히 올렸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이거 게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걸 못 막을 리가 없지. 저기 대놓고 들어오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러지? 야 근데 상대도 안 되는구나? 그렇지. 얘네 진짜 잘 쏘긴 한다. 황금도비 아니군요. 수적이었군요. 도비 여기서 한 명. 그렇지 보내야지. 야 그렇지. 판정 좀 봐. 엔간에서 근처 쏘면 그냥 맞게 해주지. 방패 그렇게 해놨으면서. 야 볼까? 어우 치아호병 9명. 지금 별로 안 세 보인다 야. 야 뭐야 이거밖에. 아 야 일단 데려와 얘. 데려오고 장군병 데려와. 그 아까 그 노병 이 정도로 봐주게. 아 황금도비 안 데려왔다. 아, 됐어. 많은 거 얻었으니까 2500원 협객 올려주고요. 올라가. 강하다. 이거 영주 싸움 해도 되겠는데. 7800원 허창에 올려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마땅히 안 보인다 야.
활로가. 이거 벽을 타고 기병 데려오자. 산적이야. 아, 산적은 돈도 안 되고 약하잖아. 와, 쟤네는 뭐 저렇게 돼 있냐. 군대야 그냥. 중립이 아니야. 국가야 국가. 오한이다. 오한 오냐? 야, 오한은 그냥 오네. 내가 100명이 있는데? 솔직히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오한 대장은 저거 못 이기겠다. 저거 진짜로. 일로 와봐. 언덕이다. 그럼 진영보가 안 오는 거냐? 에이, 그 정도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어, 그치. 진영보가 안 올 정도 아니잖아. 걔나 있나? 있네. 언제 또 저기다 박아놨냐? 기병 운영해야겠는데 슬슬? 어, 야 좋죠? 300원 이득. 준미 가봐. 준미에서 사자 오늘은. 아, 여기도 있네? 여기 봐, 다 여기저기 있냐? 오한 40인데 도망가네? 야, 여기서 싸우면 딱인데. 여기가 안되나봐 지금. 이건 이제 없어. 이 없는 땅이야. 없는 땅 이렇게 넓게 만들어놨냐? 아, 이해가 안되네 게임. 쓸데없이 넓어. 있는 것도 없는데. 평지야 그냥 평지. 평지가 사막이야 사막. 왜 저렇게 만든 거야? 언덕을 타야 되거든요 일단. 뭐 뭐가 될건? 마땅히 없어. 남흉노 퀘스트 있나 혹시? 젠다 마을에? 아 왜 이렇게 우뚱 우돈이 왜 또 안 와 얘네들. 야야 걔네랑 싸워보자. 대장 오한 대장. 그리고 오늘 고요를. 아 근데 걔는 좀 긴장 좀 해야 되는데. 날 따라온다고? 오한 대장 있네. 따라와봐. 야야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야 100명이 안 온다고? 진영만 잘 잡으면 나 이긴다. 100명이어도 나.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진짜 진영 때문에 안 오는 거야? 그 정도 AI가 돼? 아니잖아. 오잖아. 쟨 진영으로도 이길 수 있으니까 오는 건가 그냥? 일로 와봐. 오한대장 회피하잖아. 붙어보자. 아 존망. 평지. 아 존망. 아 야 공병도 수출로 해. 야 빨리빨리 해. 빨리 짜 빨리 짜 빨리 짜 빨리 짜 빨리 짜 빨리 짜 빨리 짜. 다섯 줄을 할 거야. 아, 지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여기가 평지야? 언덕 언덕 사이인데. 야, 이거 진영 너무하네 진짜. 야 이건 평지이면 안 되지 여기는 인간적으로. 좋됐다. 잡혔다 이거. 진짜 이모든 잡히거든요. 잡혔다 이거. 착 시켜주세요 제발. 왜 이렇게 세냐 근데. 세대를 맞았는데 안 죽냐? 맞아. 오, 다 살았어. 살았어 일단. 잠깐만. 상국으로 가. 아, 잘 돌아가. 내도 빠르지. 시대도 빠르지. 빨라야지. 몇 명이 죽었는데. 너무하네. 야, 이거 야 여긴데. 이거 언덕 사이인데 보통 언덕 사이면 언덕판 좀 주지 않냐? 언덕인데. 또 범위 지정을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 여기 언덕이잖아. 여기 언덕이잖아. 언덕이죠.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근데 여기 싸웠는데 여기가 언덕이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야 이거 미친놈들이네. 얄 잘 없어. 어째 오더라고 가끔. 털을 하더라고. 와 이거 독한 놈들이네. 모르면 당해야지. 가자. 회복 다 됐나보다. 야 야 왕이는 체력 90, 93%야 체력이 낮아서.
가자. 줄었으니까 이제 싸워주겠지 애들이. 60명인데 뭐. 5화는 진짜 강하다. 근데 나 시스템 5화에서 끊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나 5.2야 어딜 도망가. 아 그냥 없애버리고 와. 몰라 이제. 공룡보다 보병이 훨씬 많아. 그냥 가서 쓸어버리고 와. 말이 삼국지지. 전혀 삼국지를 하고 있지 않아. 그냥 잡몹들만 쓸고 있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내 생각에는 이거 영웅들이 엄청 쓸 것 같거든요. 저런 이제 잡병들도 이제 200, 300인데 영웅들 얼마나 세겠어. 2000이겠지 3000, 2000, 3000, 5000이겠지 그 정도 돼야 단가가 맞지 않겠어? 삼국 무쌍인데 당연히 스플래시 없을 거 아니야. 뭐하냐 나? 왜 온 거냐 이거? 정신을 안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야 이 게임은. 자신의 이 끝없는 지겨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이상한 짓 하잖아. 봐봐. 자신과의 싸움이야 이게. 이런 게임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여러 개를 했는지. 고뇌의 시간이야. 나는 마블에 손을 대면 안 됐고 다른 걸 봤어야 됐어. 다른 게임을. 쌍도끼도 있네. 다른 게임을 이렇게 첫 영상 정도로 팠으면은 다크소울을 팠어도 예고보다 즐겁겠을 텐데 진짜. 다크소울 첫 영상 정도 플레이했으면은 솔직히 이거 노피격으로 돌았다. 다크소울은 야 음식이 없다. 아래로 가자 그냥. 이거 왜 저러냐? 북양 다 가져가.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니? 제로 데려가자. 아 여행자야? 뭐 여행자가 저러냐? 데려가. 4명. 얘네 고용할 만한 짬을 안 나는데 너무 좀 막 쓰는 건가? 됐어. 좀 센 놈들 데려가야지. 230이면은 사실 발라루는 이제 가장 숙련도가 높은 허스컬보다 높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싸우자. 합의 호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가서 밀어버려. 나도 간다. 아니, 진영 짜는 것도 귀찮다, 야. 수술 안 찍긴 했는데, 됐어. 수술 필요 없어. 왜 이렇게 빠르지? 야, 돌진 하지 않았냐, 내가? 왜 멈춘 거냐? 잘못 눌러, 딴 거 눌렀나? 위치 고수야. 10을 두 번째 게 10을 찍어야 15가 되던가? 지능 많이 찍어야 되네. 이거 지능 전략 말고 이동 찍자. 전략 찍어야 되나? 너무 전투 쪽에 많이 찍어버리면은 게임 이상해지거든요? 부자연스러워져. 상대가 훨씬 많은데 내가 더 나올 때도 있고. 잘 나왔죠? 맹신도의 송병 별로 안 죽은 것 같다. 그리고 위기가 없어. 돈도 많이 주고 그냥 가는 거야. 장춘하 랩으로 대박이죠? 춘하 근데 누웠구나. 치료하면 되지 뭐.
한 놈 살았잖아. 332가 걔가 치료해주겠지. 아 걔 안 지켜했나? 하... 무슨 경우냐. 왜 지나가 나를? 야 그래도 수술 응급처치 덕분에 바로 살 수 있다. 그래 찍어야 돼. 역시 응급처치야. 이기는 싸움 한번 해줘야겠는데. 덤벼줄래? 도비야? 도비는 자유예요? 안돼 잡혀야지. 아, 아, 야 어디 갔어? 야 아, 도비! 아 대화문이 나오는데 게임이 멈추냐? 합의 호강. 호강아. 그렇지. 호강이 배 타고 싸우니? 배 타고 싸워도 이기지 뭐. 매한가지 뭐. 이제 와서는 뭐. 아 나와봐. 보병 편하네. 보병 쎄. 어 원거리 좋긴 한데. 원거리가 엄청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보병이 괜찮다. 느낌이 내 마음이가 맞아. 솔직히 마블 나처럼 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어, 지겨워서 어떻게 하냐 솔직히 말해서. 못해 못해. 엄청난 끈기야 마블을 하는 거는. 엄청 용기야 마블 시작하는 거는. 하품을 찍찍 하면서 방송을 해야 된다는 그. 이거 왜 안 풀리냐 줌이? 원래 안 풀렸니? 나 적공은? 그렇지. 세뇌 짝죽 올려줘. 세뇌가 남는 거다. 죽지 마라 얘들아. 나 수술 없다. 의식을 잃는 게 신비하네 진짜. 그렇지. 얘들아 비켜라. 싸야 된다 나. 충전 돌려야 된다. 원거리 올려놔야 된다. 비켜라. 거의 활 수준으로 싸야 돼 이제 슬슬. 아 뭐 왜 이렇게 흐잡하게 들어가.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같지? 버벅여 봐봐.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들어 올려. 스트로폼인가봐. 오케이 2,000원 뭐 한 넘었죠? 망릉 망릉 찾아야 된다. 길만 찾아야 된다. 어우 씨 이제 다리까지 만들어놨어? 야 어떻게 강이 이렇게 밋밋하냐. 이거 왜 만든 거냐 대체. 아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내가 어제 길을 파고 기후비계를 여기 올려놨던 것 같은데 어디 갔냐? 있구나. 귀납하자. 네이버 TV 어제 조회수 5 나왔습니다. 첫 조회수인데. 어 잠깐만. 이거 도적이었어? 나 몰랐어. 아 도적이었어? 아 그랬어? 아 몰랐어. 여기서 나오냐 너는 뭔데? 데미지 왜 이래 숙련도가 이런데. 반대쪽에 있는 거 아니야? 반대쪽에 있는데 내가 무시하고 온 거야 그냥? 독하다 진짜. 아, 저기 있겠지 저기 있겠지? 길만은? 없니? 여기 없으면 없어. 어디야 그러면. 나와봐 빨리.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 무슨 난간 이렇게 높냐. 나 이거 뭐냐 이거. 너무 중국식이다 야. 야 나와봐. 무슨 도적이. 도적을 내가 찾아야 돼 무슨 게임이. 이 넓은 데서 숨바꼭질이야. 내가 이래서 중국 모드 싫어해. 라다 모드는 괜찮았는데. 미친 개냐. 화등 나오거라.
어디드냐? 아, 힘들다. 어딨어 진짜? 야, 나 안 나가죠. 숨은 도적 찾기야. 어떡할 거야 이거. 아, 무슨 도적이 뭐 이런 큰 도지에 나와. 중치안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너무하네 이거. 떠나게 해줘 나를. 야, 차라리 그 미니웹이라도 제공을 했으면 내가 찾았을 텐데 안 되거든요 지금. 불러도 병사 위치 보이는 거 그냥 찾아야 되는 거야.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거냐. 여기서 한 마리 여기서 한 마리잖아. 그럼 여기서 한 마리가 저기서 한 마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나와. 여기 먼저 가보자. 어딨길래? 어딨길래 이렇게 안 나와. 진짜 걸어서 올 때가 됐는데. 아, 여기 아닌 것 같아. 너무 너무 길어 밋밋해 길이. 지금 안 보이죠? 여기도 안 보이고. 나 그냥 죽자. 저 우주 너머로 사라져라. 도적을 못 찾아서 자살해야 되는 요런 게임. 500은 날렸어. 돈 아슬아슬하다. 빨리 가야 된다. 아, 있다. 아, 씨. 체력 0이야, 0. 발 겹칠리면 죽어. 아, 원래 방제를 제대로 했으면 시청자가 조금 들어오면서 채팅이 막 올라오면서 같이 노가리 까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을 텐데. 방제를 잘못 쓴데 제로. 채팅도 안 올라오지. 보는 사람도 없지. 지겹지. 돌아버리겠지. 저기 있죠 지금 제죠. 아, 길만 잘 나왔네. 근데 임진왜란은 구석에 박혀 있었거든요. 얼마나 열받았었는지 모를 겁니다. 첫 번째 길마 구석이 있었는데. 너니 저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양아치 새. 내 가족도 저런다고? 철이냐 설마? 다른데 하고 싶은 애는 이거 하자.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힘들게 갔는데. 아, 너무하네 진짜. 씨, 야 포로 노예라도 팔게 해줘. 방현이 여기 있었니? 거지 새끼인 줄 알았다. 야, 동냥하고 있냐? 오. 여행자냐? 기병이야? 여행자 있고. 아,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또 찾으려니까. 찾아보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와,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 파란데 나 한번을 안 지웠어. 수천 수천. 저기다 왜 지웠을까 벨벳을? 돈도 안 되는데 안 지은 데 이렇게 많은데. 참 이상한 놈이야. 아, 너무 안정적이야. 자장가야 이거. 자장가. 복양. 야, 나와 슬슬. 숨지 말고. 아, 왜 또 숨어있어. 어딨어. 아, 참 이거 만날 수가 없네. 이거 거의 귀하신 분이야.
왜 상인 놈들 이거. 짜다 독한 새끼. 내놔 돈 내놔. 야 5,000원이라고? 6,000원? 대박. 인정한다. 귀한 몸 맞네. 가자. 아까 그 뭐야. 야야야야야. 얘네 가능할 것 같은데? 잠깐만 왜 쫓아. 몸깡이야. 내가 이겨. 수적이랑 수적에다 그 흑산적 성표 있잖아. 별로 안 세 그렇게. 아니야 아니야 가자 가자. 솔진해 그냥 솔진해. 못 받고 죽어서 다. 동료 3명이서 다 밀어줄게. 4명이서 또 빠꾸다 이 말이야. 나도 간다. 누가 멀리 여기까지 내밀었어. 그렇지 내 어그로를 인해서 찌르지를 못했죠. 야 잠깐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뭐 저렇게 빠르냐? 쓱 미끄러져 오는데 뭐. 야 밀어버려. 지는 척 하지 말고. 그렇지 지는 척 하지 말 사달 말고. 그렇지 붙으면 무조건 이기지. 방어력이 제일 낮은데 책픽도 있는데. 잘 싸워. 난 구경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거 썸네일 각이 안 나오긴 한다. 할 게 없어. 손을 떼면 돼. 쎄 떼도 이기니까 뭐. 몇 명 더 죽는 그 정도 차이지 뭐. 이제 노가리를 신명나게 까야 되는데 귀납하고 있고 말이야. 미세먼지 좀 좋았으면 좋겠어. 아 미세먼지가 좋다 그러니까 어감이 이상하네. 미세먼지가 좀 낮았으면 좋겠어. 나가서 산책 좀 하고. 공기 좀 마시고 싶어. 밖에 나가면 다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되고. 이게 뭔 고생이냐 이게. 모아잔 플레이냐. 응? 못 산다 못 살아. 야 남 아직 노예상이 거기 떠나 안 갔겠지? 글로 가서 그냥 판매하자. 야 금방 쌓였네. 금방 모였네. 제대로 먹으니까. 허창이었죠 아까. 야 돈 들어오는 것 봐. 이거지. 1500 시가지 온 김에 사자. 아 눈갱. 야 이거 정면에 없겠는데? 어디냐 그럼 여기는? 와 맵 좀 봐라. 열심히 만들었어 맵을. 잘 보지도 않는데 귀찮기만 한데. 아 저기 내부 들어갈 수가 있겠네. 그럼 저 안에 있겠다. 그래 길만은 좀 보이는데 있어야 돼. 인간적으로 길만 바쁘면 안 돼. 모든 사건이 일어나면은 길만님한테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결하려면은 보이는 데 있어야지. 한가운데 딱 너냐? 설마? 아니지? 너무 후질구레하게 입고 있잖아. 그치?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탑 좀 봐. 아... 이거 썸네일이다. 아 마우스 왜 나왔어? 아 좋아. 이게 중앙으로 가는 거야? 또 뭐 찍을 거 없나? 야, 왜 이렇게 넓어? 뭔 생각이야? 왜 이렇게 넓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넓은 거야? 그냥 이런 걸 만들고 싶었던 거야? 저 이유가 뭔데 대체? 왜 넓은 건데? 얘는 또 어디 있는 거냐? 그래서 길만은. 이렇게 찾으면 답 없는데?
사이드에 있겠지? 정면 없으니까. 확실하게 정면 없었죠? 없었을 거야. 아무 대답을 안 하지만 없었을 거야. 대체 왜 있는 거냐고 저기. 썸네일 찍자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아 왜 자꾸 마우스가 저로 가냐고 이씨. 아 한번 확인해보자 마우스 갔는지. 사진 안 가는구나. 됐다 그럼. 아 걸어가야 되나? 돌아버리겠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이거 찍을걸. 이게 훨씬 예쁘구만. 가자. 저거 두 개로 일리아 나왔다. 벌써 2시 10분이야 아 제발 좀 나 좀 해방시켜줘 이 지옥에서. 어딨냐? 어딨어 길마? 쟤냐? 쟤구나! 아 미친 새끼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봐. 야 이거 종치러 왔니? 머리로 종치나 보구나. 머리카락이 없네. 값이 좀 떨어졌다 야 나. 이제 병사가 좀 없어. 연두애들을 데려가야겠어. 레벨 좀 올라서 아마 다 이제 업그리가 금방 되지 않을까 싶네요. 70명 강릉. 이건 좀 올려줘야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많이 낮아지거든요. 왜 이렇게 아무도 없냐? 뭐하냐는 플레이냐? 다행이야. 아 마을은 좀 야, 마을도 없네 이 미친놈들이. 아 미친. 아 다리 위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리 위는 느려져. 아 느려지면 못 피해. 하.. 씨. 아 순간적으로 강탈을 보냈어. 너무 열받아서. 가자. 부대 올라갈 수 있냐? 신병 낭인 협객. 춘하야 좀 올라. 춘하야 좀 회복 좀 해라. 추나만 믿는다. 쭉 채워가 그냥. 불 붙기 전에 빨리. 그렇지. 화장실 하루 쉬고 추나만 회복하면 돼. 내일 아침에 가자. 1200개 검치. 창병 가자. 기병 한번 올려볼까? 난 잘 쏠 것 같은데 기병? 하루 더. 하루 더 비무대에 한번 가? 아 나 카리스마 캐라서 못 이길 것 같아. 안 돼. 빠질 때 빠져야 되는 법. 아 뭐? 아 몰라. 아 씨. 아 이거 사실 뭐 1, 2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 너무 끔찍하다 게임이. 너무 헬 게임이다. 한명 가자. 바바바밤밤밤밤
올라갔니? 아, 언제 올라갈 거니? 왕석 진장. 수양으로 가서 수경 선생을 만나라. 수양. 빈곤한 곳. 아, 여기에 있어? 가자. 가라. 어, 잠깐, 호래관 통과해서 가야 되냐? 어, 진짜네? 이리로 갈 수 있니? 아예 못 가네. 이거 호래관을 가야 되나 보네, 그냥. 어떻게 나가, 여기? 어떻게 통과해?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아, 저리로 갈 수 있나? 막아놨을 거 아니야. 여기도 막아놨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러면은? 쟤는 뭔데 저기 갇혀 사냐? 좀 꺼내줘. 아씨, 미친 게임. 진짜 못 가네? 와, 여기 막아놨어. 개웃기네. 조금도 이동을 안 해. 야. 야, 무슨 의도야 이거? 설마 뭐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나가야 된다거나 그런 개귀찮은 거 만드는 거 아닌지. 안 만나고 만나고 봐야는.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씨, 짜증나. 아, 왜 이렇게 만들었어? 못 가지 않을까? 들어가면 절로 가야 된다는 거야. 수양으로. 수양을 한번 누른 상태에서 가볼까? 호래관 가는 거지 지금. 아, 어떻게 갈 수 있냐 저거. 나 적대도 아닌데 왜 막아놓은 거야. 아, 호래관에서 모두. 아, 잠깐만. 동간? 동간? 갈 순 있네?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요. 저기요. 뭐 다 막아놨냐, 여기는 세 갈래를. 건너갈 수 있다, 가보자. 아. 뭐야? 전골 먹니? 여기 그냥. 야, 아래로 들어가겠다, 야. 어, 들어가죠. 뭐야 이게? 나 이거 저 몰라. 저거 뭐야? 삼국지에 나오는 무언가인가? 야, 저 탑 좀 봐. 저런 거 처음 봐. 야, 마블에 저런 게 나온다니. 저거 내 키보다 클 것 같은데, 저 나무, 통나무가? 와, 진짜 나무 뽑아서 만들었나봐. 엄청 커. 야, 어떻게 저거 만들었냐? 아, 물론 현실은 작겠지, 더. 아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뿅! 다음에 봬요.